지난 30일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이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가야금 선율에 따라 단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춤사위를 선보인 새빗을 첫 무대로 신향발무, 부채춤, 태평무 등의 순서를 이었습니다. 오색의 의상과 탈로 무장한 힘찬 무용을 통해 전염병을 몰아내고 평온과 경이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처용무도 선보였는데 팬데믹을 벗어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비춤에 이어 무대에 오른 자기야는 우리 소리와 춤 그리고 첼로 연주로 상주 아리랑과 국악색채가 진한 조선 블루스의 음악이 더해져 한국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뭐 한국 무용, 한국 음악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만나서 또 저의 노래를 또 저희 노래에 또 선생님께서 춤을 춰주신 게 정말 멋진 콜라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한국 문화, 풍습 등을 춤에 적용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한국 무용을 전하고자 창작된 무대 신데렐라는 음악, 소품 등을 한국형으로 전환해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핸드폰과 SNS에 빠져들기 시작한 이들의 모습을 현대무용에 담아낸 중독에 이어 시카고 한국무용단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알려진 두 개의 대향연으로 대공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단원 50여 명이 무대에 올랐으며 11번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동안 객석에서는 연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I like the traditional ones that the kids did with the hand symbols and the fan dance and the scholar dance. Those were all really great. Beautiful, and I love the performances, and it was really amazing. It was so amazing. I think Korean dancing is really fun, and it's something that everyone should really experience. 시카고 한국무용단 최의필 이사장은 시카고에서 한국무용단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응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무용의 발전은 역시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열성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지나가는 세대로서 대단히 반갑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해덕 단장은 전통무용과 더불어 현대적인 이슈들을 담은 창작 작품, 어린이들이 쉽게 보는 한국무용 신데렐라를 무대에 올리면서 늘 전통 가운데도 새로움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온 무대라고 말하며 함께해준 단원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준 무대여서 너무나 감동의 물결입니다. 저는. 한편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10월 21일 한국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 정혜경입니다.